안녕하세요. 랭킹TV입니다. 오미크론이 기승을 부리면서 또 한 번 집안에 갇혀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부분 사업하는 분들은 생업이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유독 업황이 좋아지는 곳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바로 게임 산업인데요.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을 듣고 바깥 활동을 줄이면서 게임하는 시간이 늘었고 직장인들도 회식을 안 하니 집에 와서 게임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게임 산업은 호황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게임 산업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알아보고 영상 말미엔 플랫폼별 국내외 각종 게임 순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계 게임 산업 규모입니다. 2020년에 2096억 5,800만 달러로 11.7%의 성장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원화로 환산하면 251조가 넘습니다. 한국은 어땠을까요? 2020년에 18조 8,855억 원으로 이전해에 비해 무려 21%가 성장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임 산업이 호황인 것은 아니었는데요. PC방이나 아케이드 게임장 같은 곳은 코로나 감염에 대한 걱정과 모임 제한으로 인해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던 반면에 모바일 게임이나 콘솔 게임 시장은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게임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어느 정도일까요? 세계 시장의 총 매출액은 약 2천억 달러인데요. 한국은 144억 달러로 6.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점유율이 높은 국가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 순입니다. 이러한 게임 산업 호황과 맞물려 게임의 수출입에도 변화가 생겼는데요. 게임 수입은 줄어든 반면 수출은 늘어났습니다. 한국의 경제에 톡톡히 효자 노릇을 했네요. 그럼 대체 어떤 게임들을 수출한 걸까요? 아케이드 게임을 제외한 모든 플랫폼이 증가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역시 모바일 게임이 많은 실적을 거뒀습니다. 무려 39.7%나 성장했네요. 게임을 수출한 나라는 다음과 같습니다. 1위는 중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학생들의 게임 시간을 제한하는 정책으로 수출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반면 최근 동남아에서 수출이 꽤 늘어서 무려 8.6%나 성장했습니다. 수입은 대체로 줄어들었는데 유일하게 콘솔 게임 시장만 조금 더 커졌습니다. 플스나 엑스박스에 선정돼 있지만 그보다는 닌텐도 스위치 영향이 더 컸다고 합니다. 다음은 플랫폼별 세계 게임 시장 점유율입니다. 대부분은 모바일 게임과 콘솔 게임이 점유했는데요. PC 게임 시장과 아케이드 게임 시장의 규모는 콘솔 게임 시장의 절반 정도입니다. 그럼 한국 시장 상황은 어떨까요? 모바일 시장이 큰 건 세계 시장과 같지만 콘솔 게임보다는 PC방 역할이 큰 한국 시장에서는 PC 게임의 비중이 훨씬 높네요. 하지만 주위로 보면 PC 시장은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고 콘솔 시장이 상대적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지역의 권역별 점유율도 확인해 볼까요? 아시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콘솔 게임 시장이 PC 게임 시장보다 큰 편이네요. 인터넷망 관리라든가 PC방 문화 등등의 역할이 시장 규모의 차이를 만들어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권역별 게임 시장 크기입니다. 중국과 한국, 그리고 동남아의 성장에 힘입어 아시아 시장의 점유율의 43%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은 유럽과 북미가 잇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소개해드릴 자료는 플랫폼별 세계 게임 순위입니다. PC 게임과 모바일 게임 그리고 콘솔 게임으로 나누어 매출을 정리했습니다. 우선 PC 게임 순위부터 확인해볼까요? 던전 파이터 온라인이 1위를 차지한 가운데 리그 오브 레전드와 크로스파이어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한동안 인기 상위를 휩쓸던 포트나이트는 10위로 내려앉았습니다. PC 게임 시장은 모바일 게임 시장에 밀려 신작 출시도 뜸하고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 기존의 인기 게임들이 꾸준히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역시 확장판 출시 효과를 반짝 누리고 이후 매출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PC 게임 시장 권역별 점유율을 보면 유럽과 북미 시장이 정체되어 있는 가운데 아시아 시장이 여타 권역에 비해 여전히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꾸준히 점유율도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모바일 게임 매출 순위입니다.
텐센트의 왕자영유가 중국 시장의 압도적인 지지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에 이어 한국의 배틀그라운드와 제2의 나라가 각각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로블록스는 PC게임에 이어 모바일 게임 부분에서도 4위를 차지하면서 상위권에 모두 진입해 있는 기업을 토했습니다. 초등학생들의 게임으로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반면 과거 1위를 차지했던 포켓몬고는 9위로 추락했습니다. 모바일 게임 시장 권역별 점유율을 보면 역시 아시아 시장이 꽉 잡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은 꾸준히 소폭 상승하는 모양새인데요. 북미와 아시아 시장은 2018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다음은 콘솔 게임 매출 순위입니다. 블리자드의 콜 오브 듀티가 1위를 차지한 가운데 매든 NFL과 MLB 더 쇼 등 스포츠 게임의 판매량이 많았습니다. 또한 닌텐도 스위치의 인기에 힘입어 슈퍼마리오 3D 월드와 마리오 카트의 디럭스가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샌드박스의 마인크래프트가 10위 안에 들어온 것도 독특한 부분이네요. 권역별 점유율을 보면 콘솔 게임 시장은 북미와 유럽이 양분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콘솔 게임 시장은 서서히 커가는 분위기인데요. 이번 코로나 시기에 특히나 북미 시장의 상승세가 컸습니다. 그런데 콘솔 게임에 대해 보다 보니 다른 사람들은 주로 어떤 콘솔 게임기를 사용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가져온 다음 자료는 세계 콘솔 게임기 판매량입니다. PS5의 출시로 PS4의 판매량은 줄어드는 가운데 닌텐도 스위치가 여전히 강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닌텐도 스위치는 동물의 숲과 젤다의 전설의 인기에 힘입어 2020년 최고의 한 해를 보냈으며 2021년에만 약 2,400만 대가량을 판매한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사의 엑스박스는 생각보다 힘을 못 쓰고 있고 그 외 콘솔 게임기들의 점유율은 미미한 상황입니다. 콘솔 게임기는 게임기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어떤 콘텐츠의 지배력이 높은가에 따라 판매량이 좌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게임 산업 현황과 플랫폼별 게임 순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전체적으로 PC 게임 시장은 조금씩 줄어들고 모바일 게임 시장 전성시대에 접어들었네요. 개인적으로는 조그만 모바일 화면은 답답해서 이동 중에 간편히 할 수 있는 게임을 제외하면 대부분 PC 게임을 선호하는 편인데 아쉬운 느낌이 드네요. 반면 PC 게임으로 인해 사양길에 접어든 것 같던 콘솔 게임 시장이 조금씩 커가는 게 참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